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어요. 추워요. 선선함을 넘어서 이제는 쌀쌀해졌고, 이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은총 씨를 포함한, 건우 씨를 포함한, 그리고 모든 시청자 여러분 건강 항상 유의하시기 네. 바랍니다. 저희도 촬영을 하면서 항상 주의하면서 조심조심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뤄볼 제품은 또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월러스 오디오에서 제작이 되는 줄리아나 디럭스 코러스 비브라토 제품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리아나는 디지털 LFO 효과를 풀 아날로그 회로에 담은 스테레오 코러스 비브라토 페달이고요.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코러스 페달에서 벗어나 코러스 페달의 가능성을 격상시켰던 줄리아의 DNA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컨더리 LFO 스피드, 모듈레이션 드리프트, 탭 템포 기능 지원, 스테레오 인아웃 지원, 외부 탭 익스프레션 페달 연결 단자 제공, 모멘터리 기능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기능들이 대거 추가되었으며, 이로써 코러스 페달에 기대할 수 있는 무한대의 가능성을 유저가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재다능한 코러스 비브라토 페달입니다. 일단은 디자인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줄리아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버전의 코러스 페달이 하나가 더 나왔고, 이번엔 디럭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컬러라든지 이 들어가 있는 일러스트라든지는 이렇게 통일성이 좋고요. 느낌이 계속 비슷하죠. 그래서 이 크게 이질감 없는 우리가 알고 있던 월러스의 디자인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글 TDC 정전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스테레오 인풋과 스테레오 아웃풋을 제공하며 익스프레션 페달을 연결할 수 있는 단자를 지원합니다. 네. 레이트 코러스 비브라토 이렇게 스피드를 조절합니다. 바이패스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레이트 노브를 돌리면 바이패스 LED가 모멘터리 LFO의 스피드에 맞게 깜빡입니다. 풋 스위치에서 바를 때면 모멘터리 LFO의 스피드가 저장됩니다. 뎁스 코러스 비브라토 이펙트의 강도를 조절합니다. 바이패스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뎁스 노브를 돌리면 드리프트 효과의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드리프트 효과란 드라마틱한 느낌을 주기 위해 이펙트가 부드럽게 스피드업 되거나 슬로우 다운되는 효과입니다. LAG 코러스 비브라토 이펙트의 센터 딜레이 타임을 조절하는 노브입니다. 블렌드, 드라이, 코러스, 비브라토, 시그널, 블렌드, 노브입니다. 디비전 스위치, 이펙트 템포의 디비전을 선택하는 스위치입니다. 쉐이프 스위치, 이펙트의 파형을 사인, 트라이앵글, 랜덤 중 선택하는 스위치입니다. 바이패스 스위치, 이펙트를 온오프합니다. 탭 스위치, 스테포를 설정하며 누르고 있으면 현재 레이트 설정 값을 모멘터리 LFO 레이트에 동기화시킬 수 있습니다. 익스프레션 잭이 있고요. 외부 페달 사용 시 주의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구입 후 반드시 매뉴얼을 숙지하시기 바라고요. 익스프레션 단자를 사용할 경우에 내부 딥 스위치를 사용 용도에 맞게 세팅을 해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코러스 쪽으로 좀 더 가깝게, 드라이와 코러스 쪽에 가깝게 해서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지금의 월러스를 있게 한 그 몇 개 모델 중 하나죠. 이제 패덤이랑 LF87이랑 그리고 줄리아. 이게 이제 월러스의 대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입자감 좋네요. 이게 살짝 제가 착각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제가 워낙 많은 이펙터를 다뤄봤고 이전에 줄리아를 들어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해상도가 높아진 듯한 느낌도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 줄리아 특유의 DNA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멋진 코러스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쉐입을 아래로 내려볼게요. 네. 사운드,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음악들에서 되게 많이 쓰일 법하고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저희가 코러스와 비브라토 사이로 노브를 돌려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되게 엄청 레트로하면서 따뜻하고, 근데 입자는 되게 시원시원하게 뜨나. 느낌이 되게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굉장히 안정적인, 지금까지 저희가 이 뎁스노브라든지 다른 노브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그런 거겠지만, 안정적이고 연주자들이 호불호가 안 갈릴 만큼 좋아하는 사운드가 바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톡을 다시 가운데로 올리고요. 제가 요 LAG 노브를 많이 높여볼게요. 네. 재즈 연주, 이제 퓨전 재즈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되게 좋아할 것 네. 같아요. 지금 시계자랑 메리스 켜봤거든요. 그존 스코필드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요런 거 요렇게 잡아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과하게 걸어볼게요. 비브라토 쪽으로 끝까지 높인 상태에서 여기 보면 뎁스를, 레이트와 네. 뎁스를 좀 많이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지금 난리 나죠? 아이고. 할머니 같아, 할머니. 그렇습니다. 약간 물속에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다시 요거를 12시 방향으로 돌린 상태에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모멘터리 기능을 한번 활성화를 시켜볼 예정인데, 우선은 뎁스 노브를 돌려서 드리프트 효과 양을 한번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건 상태에서 많이 걸고, 네. 이러면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드리프트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그냥 연주하고 있다가 이렇게 구간구간별로 내가 잠깐 치고 나가야 될 때,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똑같아요. 뭐 이렇게 솔로를 하고 가다가도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도 연출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이 바이패스를 누른 상태에서 레이트 노브를 한번 돌려볼게요. 요 정도. 네, 이것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약간 기능적인 면이 추가가 됐다. 그럼으로써 이 처음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주자가 원하는 스타일의
필요한 순간에 자핵심만의 사운드를 쏙쏙 뽑아서 쓸수 있는 편의성을 추가를 한 모델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제 탭템포도 달려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런 코러스라든지 비브라토에 탭템포가 많이 달려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도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만들어요. 역시 월러스 오디오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줄리아를 따로 가지고 있는 연주자라면 아쉽긴 해도 굳이 구입을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줄리아가 없다. 그럼 한 번에 이쪽으로 오셔도 그렇죠.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다라는. 이제 코러스 페달을 장만을 이제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선택이 될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굳이 뭐 구형 모델 하시는 것보다 또 신형으로 오셔서 좀더 많은 기능을 또 가져가셔서 작업하시고 연주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총 씨 먼저 줄리아나 디럭스 코러스 비브라토에 대한 한줄 평을 주신다면 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이렇게 드릴게요. 뭐 되게 뭐 진부한 말이지만 뭐 그렇죠. 진짜 실제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고 좀 연주자의 편의성에 있어서 좀더 많은 고민을 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말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그 유튜브도 보면은 이제 리버브닷컴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계속 이제 업데이트 되는데 봤었거든요. 아, 나왔구나 했었는데 역시 이제 근데 뭐 윈터남쇼가 지금 뭐할 수가 없을 텐데 뭐 어쨌든 신제품 내긴 내야 되니까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리아 자매의 마더님. 약간 뭐 늦게 나오긴 했지만 어떤 면에서 막내긴 하지만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줄리아 시리즈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이라면 비교를 하면서 목적에 맞게 구입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다양한 편의성과 다양한 사운드를 위해서는 줄리아나 디럭스 네. 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9.5, 9.0.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이 월러스 오디오. 항상 저희한테 큰 기대감을 주는 만큼 큰 만족도도 선사하는 브랜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이제 연말에 또 저희가 한번 이펙터 정산을 하지 그렇죠. 해야 않겠습니까? 되죠. 그때 이 코러스 계열에서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었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어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